네, 두 번째 소식은 중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대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벌써 3월인데 3월 5일에 열리게 되는데 아직 중국이 이 장기 성장 전략 그리고 이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권력 투쟁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장기 네.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아직 그 정확하게 방침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그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침체가 깊어지면서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과잉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도 아직 그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개인 소비 위주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부양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권 철학인 공동 부유론이라든지 인민경제론에 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껏해야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같은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전인대를 앞두고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논란, 또 장대한 계획과 관련된 개혁 조치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난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는 말은 뜨겁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중국이 이렇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침체에 대한 방안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전인대에서도 이런 뭐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 경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자나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그 인프라 투자를 하더라도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현금을 살포를 해서 이런 신뢰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게 시장 경제 국가들의 경제 해법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금 살포라든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인대에서도 앞으로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제시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위한 것이지 구체적인 그 경기와 관련된 부양책은 발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장의 눈높이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산업 고도화라든지 질 높은 성장이라든지 생산형 그 극대화 같은 이런 구호적인 정책들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문제가 이 시진핑 주석이 현금 동원이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좀 부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번 전인대도 뚜렷한 성과 해법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